그렇다면 소행성은 그저 인류의 위협일 뿐일까요? 어쩌면 소행성은 우주가 지구에 보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극지연구소 탐사대는 여러 차례 남극에서 운석 탐사를 해왔습니다. 뭐야? 뭐야? 오 예스! This is it! This is it! You know? Yeah! This is very rare meteorite. 분화 운석. 100개 중에 3개, 4개 나오는 거. 와. 어? 분화 운석이야. 남극의 아찔한 청빙 지역은 운석의 보고입니다. 세계 각국이 탐험대를 보내는 이유죠. 가끔 큰 운석 덩어리를 발견하면 연구원들은 보물이라도 만난 듯 흥분합니다. 들어봐. 30km 이상이지.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어? 오, 우와. 오케이, 다운. 우와. 다운. 지난 8년간 운석을 찾은 모든 신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또 상당히 기대되는 거고, 아, 행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소행성이 우주를 떠돌다 지구 대기에 부딪혀 떨어진 운석. 이들은 태양계 역사와 지구 생명 탄생의 비밀을 품은 우주의 타임캡슐입니다. 우주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원소와 성분이 운석에 담겨 있죠. 운석들 중에는 물하고 유기물이 굉장히 풍부한 운석들이 있습니다. 이 운석들이 과거 지구의 역사 동안에 계속 지구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물하고 유기물이 지금의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과 그런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지구 생명의 근원이 외계에서 날아온 돌멩이일 수도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소행성의 충돌은 때론 지구 생명을 절멸시킬 만큼 위력적이지만 그렇다고 소행성이 파괴자의 얼굴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이 태동하는데 소행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구 역사는 약 46억 년. 우리는 그중에서 아주 초창기 원시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 표면은 다양한 크기의 천체들과 부딪히며 생긴 열로 인해 용암의 바다와 같았죠. 태양계도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거대한 행성체 하나가 갑자기 지구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바로 테이아입니다. 크기는 지구 절반 정도인 화성과 비슷했죠. 초속 15km로 돌진한 테이아는 그대로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지구를 거의 완파시킬 정도의 충격이었죠. 충격으로 지구에서 파편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 파편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새로운 천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 달입니다. 달의 탄생은 지구 역사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지구와 마주보며 도는 저 달이 우리 지구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지구와 달이 상호 중력작용으로 지구 자전축이 고정됐습니다. 자전속도도 안정됐죠.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도
밀물과 썰물의 아름다운 조화도 모두 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대한 충돌이 오히려 지구에 안정을 가져왔고 생명을 품을 준비도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테이아 충돌 이후 지구엔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구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물과 탄화수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바다가 소행성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소행성에 담겨있던 물이 수천만 년간 지구로 쏟아진 거죠. 또 소행성이 품고 있던 탄화수소는 지구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됐습니다. 우주가 빚어낸 거대한 충돌, 그 파멸과 생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지구 생명도 그렇게 시작했죠. 소행성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위협이자 우주를 보다 이해하기 위한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렇듯 우주를 알아가는 일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주 속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거대한 은하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도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40억 년 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충돌하게 됩니다. 인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멋진 우주쇼를 감상할 수 있을까요? 50억 년 뒤면 영원히 타오를 것 같던 태양도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태양은 점점 부풀어 올라 지구 궤도까지 몸집이 커지며 마지막 숨을 내뿜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모두 말라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은 모두 사라지게 되죠. 결국 지구는 태양에 완전히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일까요? 모든 시작엔 끝이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종도 끝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새로운 종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왔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미처 다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섭리가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넘어 더 큰 우주로 새로운 문명을 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그 말입니다.